천안 유관순 체육관이 구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90여 개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이 참가해 구직자들을 만났습니다. 구직자들은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 거 보고 아, 좀 취업이 좀 많이 힘들구나 싶었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도 원하는 직원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공고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자들 대부분이 저희 경력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력이 없으신 분들, 그냥 무작정 지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진짜 면접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한 별도의 장애인 채용관이 마련됐습니다. 20여 개 업체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 부스를 마련했고, 장애인 취업 연계를 위한 상담도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 공간이나 이런 데 어떤 해준데 그런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했죠.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올해 처음 마련된 장애인 채용관은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구나. 또한 그 어렵지만 신체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업체 속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한편 천안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에게는 기술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 자본이 없어서 생산을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우수한 기술을 선택을 해서 대학과 연결해서 연구를 시키고 거기 필요한 자금은 저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금년에 약 30억 예산을 처음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직자 1,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 등을 통해 450여 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티버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